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바울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자 바울 목사님의 일생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을 열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다릅니다. 자랑이 넘쳐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펙, 재산, 지식, 나만의 노하우 자랑합니다. 똑똑하고 명석한 내 머리를 자랑합니다. 10대 때는 성적을 자랑하고 20대 때는 직장을 자랑하고 30대 때는 배우자를 자랑하고 40대 때는 차를 자랑하고 50대에는 집을 자랑하고 60대에는 자식을 자랑하고 70에는 건강을 자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생 자랑입니다. 이런 자랑거리를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거리, 이런 부심 하나씩은 있어야 그래도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 잘하지. 내가 뭐 하나 갖고 있지. 크든 작든 뭐 하나라도 붙들고 삽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짜장라면 하나는 정말 잘 끓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드셔보신 분들은 갸우뚱 하시는 분도 한번 봤는데.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자랑거리 관리. 부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거리 혹은 자부심이 아무 내용도 없고 정말이지 자부심 가질 만한 게 전혀 아닌데도 자기 혼자 고집스럽게 붙들다 보면 그런 걸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신보다 누가 짜장라면 더 잘 끓이던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발끈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요. 아, 가짜야, 가짜야. 뭐 그릇이 달랐잖아. 뭐 장비가 좋아서 그런 거지. 장비빨이야. 뭐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뭐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잘 버티고 또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인격까지 함께 성장해 가면 자존감을 높이는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또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자기의 레시피도 다 공개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경우에 짜장라면 맛있게 끓이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 사실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진행해왔던 제 인생의 목회의 신앙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던 것이라 그 자체가 저에게 그 기술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들어왔던 많은 관계들, 행복했던 미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했으니까 자존감에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 하나라도 붙들고 산다는 건 작은 즐거움이기도 하고 또 메마른 인생의 활력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대부분 자존심과 자존감 사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어느 지점에서 자랑하며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아, 우리가 정말 자존심이 강하구나 혹은 자존감이 약하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댓글, 그 조회수, 뭐 높은 조회수와 댓글에 구독자까지 많이 확보한 안정적인 채널들 가운데 일명 많이들 하는 표현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국뽕이라고 알려진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채널보다는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막 아주 섬세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두루뭉술한데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채널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국뽕 채널들이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유튜브 알고리즘상에 자주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노출되느냐? 첫 번째는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관된 영상이라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시즌이다 그러면 올림픽에 있었던 일을 하나를 가지고 아주 뭐 그렇게 잘 편집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편집해 주기 때문에
조회수가 급속히 올라가다 보니 짧은 시간에 급속히 올라가다 보니까 잘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국인만 남달리 뛰어났다. 우리나라만 유달리 천재적이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확실한 통계와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면 사람들이 확 몰려서 보고 듣는 겁니다. 여기에 또 조회수를 늘리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을 무시한다던가 혹은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인만이 아무도 못하고 우리 한국인만이 세계에서 뭔가를 제일 잘한다 이런 식으로 편집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 뭐 외우다시피 뭐 수십 번씩 보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자기 채널에서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저 알량한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처럼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뽕이라는 표현에는 이게 참 안 좋은 용어입니다만 뽕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뒤따르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건데요. 국뽕에 뭐 한다고 합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신 건지 취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취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일로 먹고 살고 만드는 사람들은 또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편집해서 듣고 거기에 취해서 살기 좋아합니다. 취한다는 건 일종의 망각이고 마취 아닙니까? 자기의 황폐해진 영혼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취해 있는 그 동안에 잠시 잊고 잠시 회피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라도 세상에 뭐라도 하나 붙잡고 자랑거리로 삼아서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그냥 그래 그것과 함께 내가 성장해 가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기어코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자랑으로 먹고 살고 자랑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6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먼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냐? 그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 뭐라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욕심부리다가 또 이 세상에서 그걸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거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왔을 때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자랑하며 살고자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만 100%인 세상이어서 함께 자랑하며 더 자랑하고 너보단 내가 낫고 이 자랑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를 채운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내가 나누는 사랑인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자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귀한 만남을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씩 못 만나보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깊은 만남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버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주위에 좋은 사람을 반드시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게 저의 영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일거리 거리를 만들어서 만나야 합니다.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시고 전화라도 하고 그 사람과의 호흡을 같이 하는 동안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리듬대로 살아왔던 삶이 조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저희 전도사님들하고도 같이 우리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면밀히 성경 공부하는 걸 한 주 한 번씩 꼭 갔는데 그 시간이 우리의 리듬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멀지 않은 곳에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흔들리거나 뭔가 정리가 안 된 채 자기도 모르게 막 정리 안 됐고 뒤죽박죽도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괜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다가도 이분들 만나면 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겁니다 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는데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뭐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가 정확히 분명하게 보이고 이렇게 달라진 제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깊은 교제를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제가 없을 때마다 주일에 한 번씩 오셨던 우리 김혁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목사님은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아주 하라는 대로 잘 하면서 살아오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석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의 큰 살림을 중간에서 뭐 조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 그리고 이건 아닌데 라고 환멸을 느껴서 섬기시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과도하고 비인격적인 리더십이라던가 교회가 재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라던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폐들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또 자기는 또 역할상 이런 일들을 변호까지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되는 참 모순적인 현실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는 상처가 많았지만 오늘 아까 감사함의 찬양을 하는데 참 갑자기 확 왔는데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교회는 뭐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대해서 선하셨고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사랑하셨기에 인자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셨기에 주님을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광야로 들어서는데 선택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라 나를 평신도로 받아준다면 나 니네 교회 좀 다니고 있으면 안 되냐? 아, 형님 오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한 6개월인가요? 8개월인가요? 같이 다녔죠. 사람들은 잘 내용도 모르면서 아 교인들을 데리고 떠난다고 한 두 가정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교인들을 데리고 떠난다고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을 따라서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두어 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온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그 가정의 부인 집사님께서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신 겁니다. 남편과 아들 두 명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손을 붙잡고 좀 목사님,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아 이걸 그냥 대충 기도하고 어느 선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용기 내세요.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도 떠나는 마당에 아무도 그분을 돌봐줄 분이 없을 것 같아서 함께 살아버렸습니다. 그 집사님 댁이 기독교 서점을 일산에서 경영하셨었는데 뭐 병원비로 뭐 마지막 아시겠지만 마지막 암 환자들이 돈이 굉장히 뭐 1,200대가 아니라 수천 수억 대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독교 서점을 돌보지도 않았고 또 빚으로 허덕이고 경영 상태도 최악이었던 그곳을 그 돌아가신 집사님이 정말 하나하나 닦으면서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 가족이 사례도 받지 않고 거의 받지 않고 함께 운영해줘 그 안에서 밥도 해서 그 자녀들도 먹이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또 한 청년은 같이 나왔던 청년은 혼자서 그냥 별 소망이 없이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러더랍니다. 아,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청과물 가게를 하면 자기한테 잘 맞고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해서 꿈도 꾸지 않고 계획해본 적도 없는
청년 야채 가게라는 첨가물 가게를 열어서 자기도 모르고 청년도 모르니까 그럼 내가 함께 네가 자리 서는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새벽마다 가락동을 오셨습니다. 새벽마다 오셨습니다. 그걸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그 일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같이 섬기시고 함께 계셨었는데 그러다가 인원들이 그래도 조금 뭐 몇 명 더 아파하는 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도 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 가면서 나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모이려고 하는데 이게 건물이 되고 부동산이 되고 임대세 임대료가 되니까 감당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교회 가가지고 상가 교회인데 큰 교회는 엄두도 못 내겠고 작은 교회에 가서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저희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후 2시에 저희한테 배운 건 어른 예배 2시라는 게 그쪽에서 배우신 거죠.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말하는 부흥 전략과는 아주 안 맞는 일들만 하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신 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그 가정은 함께 사는 신실한 이웃이 되어 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2015년 때쯤 그러셨으니까 7년여 과정을 다 옆에서 봤거든요. 제일 어렵다고 해서 제일 먼저 섬겼던 분들은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문제일까? 그 교인들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공동체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시야를 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은 지금도 한결같이 돕고 세우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해 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느 지점에 세우고 잘 갖춰서 사람들 오시오 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보면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또 다짐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약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과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같이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짐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잘하나 보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이런 생각은 단념해야겠다. 이런 헛된 망상은 단념해야겠다. 받아들이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데도 도무지 부흥이 안 되니까 제가 납득이 되는 겁니다. 교회 키울 생각은 안 하게 되고 사람 살릴 생각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손수 빚으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감동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며 사는 사람,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와 행복을 감사하는 사람,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이번에 방문을 해봤더니 그간에 또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속속들이 하여튼 뭐 문화벌처럼 이렇게 확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가봤습니다. 새로운 카페를 여신 겁니다. 저에게 그 카페를 뭐 말도 안 되게 얻게 된 거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 물어봤다가 또 인테리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저는 진행된 거며 사진을 막 보내오고 하셔서 저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고 나서 참 좋았습니다. 제 상상으로는 야채 가게를 같이 크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제 야채 가게 뭐 밴드 회원이 뭐 천몇 명이 되고 뭐 일산과 파주 지역에 배달이 많고 막 와 그래서 야채 가게 크게 카페 한쪽이 그렇게 되는 좀 야채 카페가 이제 생기나 보다 그랬는데 아주 조그만 부분만 몇 개 이렇게 랙을 해놓고 거기에 쌓아놨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야채 가게가 1호점이 되고 2호점까지 생긴 겁니다. 일산에. 그래서 그거를 또 교회가 새로 오셨는데 실직하고 몇 개월째 위기에 빠진 가정을 그냥 통째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 그 집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다고, 아, 이 집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부흥할 생각도 자기 가족 건사할 생각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저 예수님 닮은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속사정 뻔히 아는데 사실 목사님 가정은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 돈으로 들어가 있던 전세를 빼서 그 돈을 다 털어서 온 가족 그리고 같이 나왔던 청년들까지 다 돈을 대서 우리 교회가 유럽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전 트립을 갈 때도 다 참여했습니다. 돈을 그냥 플렉스를 해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다 맡겨버리려면 내가 아예 없어야겠다고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목사님 가정은 여행용 캐리어에 한 사람당 한 캐리어씩 넣고 삽니다. 원룸에 살다가 지금 조금 나아진 게 일산 끝자락에 반지하에 삽니다. 6명 가족 같이 삽니다. 그 7년의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 그 시간에 대한 결론적인 말을 만날 때마다 말끝마다 고백하듯 되뇌이는데 그 말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워낙 잘 아는 사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괜찮으시고? 사모님도 워낙 친하게 잘 지냈으니까 건강이 걱정, 꼭 이러면 사모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는데 하여튼 머리 대면 3초 만에 자. 확실히 아는 거. 머리 대면 아무 뭐 고민하고 뭐 번뇌 이런 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머리 대면 3초 만에 잔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둘러둘러 하는 표현들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돈으로 못하는 건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던데 나는 목사니까 내 십자가가 뭐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그리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졌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살리고 세우고 다 하시던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편하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말을 하는 그 뒤로 자꾸 십자가가 어른거렸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와서 많은 걸 훔쳐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 이름을 저희 교회 이름을 따서 지었고 저희 교회 로고를 갖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한 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뭐 나눠 쓰는 거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그냥 당연한 듯이 훔쳐갔는데 그래서 허브스쿨이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섬깁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사모님이 이제 카페에서 그렇게 뭐 야채 파는 거, 자기 밴드 회원들에게 하는 것과 카페를 하시고 거기 성역공부 모임이 뭐 또 계속 모임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잘 안내하고 섬기고 또 목사님은 이제 허브스쿨이라는 학교를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산에서도 더 들어가서 저 탄현도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일산에 아셨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BS가 있는 탄현이 있고요. 더 시골 파주 탄현이 뭐 있더라고요. 그 시골 탄현에 2층과 3층 상가 중에서 2층과 3층을 임대해 쓰는 한 교회가 그 목사님 자녀도 여기 학생이 됐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갈 곳 없어서 이러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교회 어차피 뭐 규모에 비해서 뭐 있는 공간이 넓으니까 위층을 다 쓰라고 그래서 3층 한층을 그렇게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돈도 안 내고 그렇게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루 세 끼를 다 챙겨주고 수업을 거의 1대1로 수업하고 또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게 해서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받고 하시더라고요. 아, 뭐 학교 공립학교보다 싸다고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먹여주고 가르치고 1대1 수업 다 생각해보면 이분의 의도가 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같이 살고 함께 살리는 것이 목적인 셈입니다.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함께 사는 겁니다. 지난 8월 검정고시에 두 명이나 만점이 나왔다고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경희대 신방과를 나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쟁이 제일 치열하던 시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자기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갔으니까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식 영문법 성문과 맨투맨이 투톱이었던 시절에
문법의 달인으로 시험용 준비를 잘 시켜주는 목사님이십니다. 회화에서는 과묵하시지만 영문법을 수업적으로 가르치는 데 아주 뛰어나셔서 본인의 주특기가 있는데 처음 이제 오늘 학생들은 여기 학교, 여기 공립학교, 여기 대안학교 귀족형 사립학교를 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온답니다. 실패들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영어 실력이 안 되는데 원어민 수업을 하다가 따라가지 못해서 있던 아이들이 오면 영어가 준비가 안 돼서 본인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자기 영어 수업의 클래스 이름이 CPR English랍니다. 산소,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마음으로 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번에 검정고시 만점을 받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방법이 뭐겠습니까?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하고 날마다 하고 꾸준히 하고 목사님도 약속 어기지 않고 학생도 약속 어기지 않고 하는 겁니다. 수익은 커녕 운영도 어려운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원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돈벌이가 아니고 십자가로 받아들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닌 겁니다. 마음으로 하기에 목사님은 사모님이 시키는 모든 일, 필요한 일을 다 하십니다. 카페에서 도시락 만든 걸 요즘은 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카페에서 도시락을 만들면 그걸 들고 배달하는 거며 돈이 없을 때는 또 쿠팡에서 일반인이 하는 배달도 하시고 카페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잘하셨길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몰아냈던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한 6년 7년이 지난 지금쯤 한 달에 100만 원씩 후원하기로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쓰기가 뭐한 거 이걸 내가 받는다고 써야 되나 쌓아놓고 있었는데 카페가 허락이 되어서 그 돈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가진 돈을 딱 내놓으니까 500만 원이더래요. 근데 한 30, 40평 되는 공간에 화장실부터 다 인테리어를 끝낸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학부모 한 분이 목수이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다 하셨고 자기는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같이 했다고. 그러면서 또 바닥 에폭시 공사 이게 천만 원짜리 엄청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는데 저도 에폭시 공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저희가 못하는 수준의 아주 전문적인 수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김형 목사님 이렇게 사신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던 옛 제자가 일산 그 어딘가에서 노루표 페인트 지점 사장이 되셔가지고는 헌물을 하겠다고 하셔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겁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결정적인 차이를 여기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광야의 7년 가운데 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한테 많거든요. 살아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에는 많이 여러 번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 자신의 삶은 내 십자가를 기쁘게 지며 산다는 겁니다. 목사님 개인에게 목사님이 뭐 섬기는 교회에 돌려줄 아무 세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할 대안학교 학생들을 1대1로 CPR 하듯이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십자가 십자가 말하지 않는데 자꾸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애들이 4명이거든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야 아빠가 지금이라도 어디 큰 교회에 담임 목사 지원을 하면 그래도 아빠가라도 학력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데 지원해볼까? 혹시 청빙이 되면 좀 집도 안정적이 되고 너네들 자기 방도 생기고 좋지 않겠니? 자녀들의 답이 뭐였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부모가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도 역시 의미를 향해서 가치를 향해서 살아나가며 각자 자기 십자가를 당연히 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모습이 제가 그 아이들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감사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올랜도를 갔습니다. 거기 큰 집을 통째로 빌렸고 목사님들 형편 어땠던지 아시니까 어차피 저희가 집 통째로 빌린 거니까 방 하나를 드릴 테니 그쪽 팀들은 거기 한 방에서 쓰세요.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비용도 받지 않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 어느 날 뭐 월, 화, 수, 목, 금 있는 중에 뭐 이틀은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고 뭐 이틀은 디즈니를 가고 막 날마다 노는 플랜을 짜는데 이제 큰딸이 같이 있었는데 유리가 갈 돈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막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해서 뭐 한 15만 원 정도면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 20만 원이면 하루 더 보게 해주고 싶어서 하루는 그렇게 했는데 이틀 3일 할 돈이 저도 없고 목사님도 없으니까 다른 선생님에게 같이 하루 들어가서 다니는 걸 맡겨놓고는 저도 같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집에만 있기도 뭐하고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할까 하다가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 갈 일이 없는 플로리다 주를 갔습니다. 동물원을. 가격도 싸고 뭐 단체면 할인도 있고 거기도 안에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물이고 뭐고 다 싸들고 가가지고 매구선 가서 제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참 목사님한테도 귀한 딸이고 제가 봐도 너무 얘한테 이거 여기 다시 올 시간이 또 없을 텐데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그 돈 없는 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근데 지난 뭐 어제 그제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아이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랑 함께 있고 엄마랑 함께 있고 애들이랑 시끄럽지 않고 같이 그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남쪽이다 보니까 파충류가 많거든요. 악어, 뱀 뭐 이런 거 막 만지는 거 하는데 막 그거 재밌어 하고 아빠 놀려먹고 막 이러면서 그때가 너무 재밌었다고. 그 아이가 참 많이 컸구나.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구나. 십자가를 지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친구는 스스로 공부해서 저희가 제시한 대로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돌아와 있을 때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또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영어 캠프 할 때도 시간 되면 와가지고 같이 가르쳐주던 김율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일산을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나 뵈러 갔던 이유는 아무리 서로 좋아도 이렇게 목사들끼리 시간이 내서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위기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뭐냐면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해외로 갔는데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자녀, 그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현지에서 선교 현지에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1년 사는 동안 또 그냥 겉돌고 있어서 목사님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대해 주실 분 소개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제가 찾아야 했는데 뭐 두 말 할 것 없이 그 목사님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김에 김영 목사님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분 자녀가 이 학교에 들어온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뭐 나중에 뭐 또 졸업한 다음에 뭐 크게 무슨 뭐 기여를 뭐 그걸 보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을 내게 보내주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한 자녀를 위해서 선교사님 네 분과 김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학교 부흥 발전위원회가 아니라 교회 부흥과 성장위원회가 아니라 한 생명을 위해서 네 명이 앉아가지고 목사가 세 명인데 어떡하지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내어줄까 고민하는 자리가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마치 후광처럼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나요? 저는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꿈을 꿉니다. 키즈워십의 프랑스어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글로벌한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막 머리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선진국 두 나라인 프랑스에서 프랑스인 두 분과 또 캐나다에서 나고 자라신 선교사님 한 분, 또 캐나다에서도 이제 퀘벡 그쪽 불어를 쓰는 지역이죠. 또 프랑스 출신의 수도사 여러분도 아시는 그 한 분, 거기에 프랑스의 한인교회 목사님과 스위스의 한인교회 목사님까지 뜻을 같이 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빠르면 뭐 이번 가을에라도 프랑스에서 녹음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은 물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 아이티 같은 불어권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가되겠구나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 혼자 생각에 역시 나는 오르가나이즈를 잘해. 그래서 나는 내 재능을 잘 살려서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다 묶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좋은 열쇠를 쥐어드려야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산에 다녀오고 나서 꿈이 더 커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으로 십자가 하지 않아도 저를 알고 저를 보고 또 제가 진행하는 일들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도무지 십자가를 빼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만, 그런 계획이구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기둥 목사는 능력이 대단하네.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목사는 네트워크가 굉장하네. 인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분 유명한 사람이야.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자기만 알던 저 인간이, 자기 능력 의지하던 저 사람이 자기 인맥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는 그런 속내 다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드셔서 쓰시는 것 좀 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엔 누구나 무릎을 꿇게 되는구나. 역시 십자가의 능력이야. 역시 십자가의 지혜야. 역시 십자가의 은혜야. 제가 사는 삶,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난다면, 오직 십자가만 드러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꿈꿉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메고 갑니다. 십자가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고통보다 큰 사랑 그랬으면 고통을 당하는 건 우리 관점에서는 가능하지만 주님 관점에선 십자가에서 사랑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고통도 작아 보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것 아니야? 고난이 심하겠는데, 아프겠는데, 힘들겠는데, 내 지출이 많겠는데 못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사는 삶은 은혜이고 감동이고 감사입니다. 바라건대 각자 뭐 분량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뭐 상황도 다르고 적용할 방법도 다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먼저 멋있게 살고 계신 그분들을 통해서 저 역시 그래 내 십자가를 잘 지고 살겠어 결단했다는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함께 내게 허락된 십자가가 무엇인지 기쁘게 짊어지고 가면서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것 많은 세상, 자랑으로 서로서로 경쟁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랑하는 사람들의 리스트에 오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 하나 없으셨고 머리 둘 만한 것 하나 없으셨고
배불리 넉넉히 언제나 보장된 식사와 잠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눈은 밝히 빛나셨고 가슴은 언제나 뜨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실 수 있고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지만 주님 그때마다 그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사랑이 있으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살아내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 고통 같고 고난 같습니다. 자랑거리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십자가로 있는지, 내 자식은 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가 되는지, 내 부모님은 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가 되는지, 내 공부한 것, 내 스펙, 내 지금까지의 인생, 내가 가진 무엇은 왜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십자가가 되는지. 하지만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통해서 뚜렷이 보여지는 십자가인 인생, 십자가를 보여주는 인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구만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